4월 초순인데 지금 앞에 이렇게 올림나물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금 잎으로 먹기에 딱 좋을 때입니다. 옆에 보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두릅 순입니다. 요 주변이 옛날에 누가 밭으로 가꾸던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두릅 순이고 여기도 두릅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제피 나무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던 곳이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초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이 쓰지 않는 곳입니다. 자, 요게 두릅 나무인데 순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오죠. 이 나무를 사람들이 좀 잘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잘라준 지 오래돼 가지고 저 위에까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떨어뜨려 가지고 주변이 전부 두릅 밭으로 이렇게 바뀌고 씨앗보다는 뿌리가 이제 번져가서 있겠죠. 뿌리가 번져가서 두릅이 여기저기 땅에서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옵니다. 큰 나무가 있으니까 줄기가 지나가면서 다 순을 이렇게 튀어 올리는 거죠, 땅에서. 보면은 여기도 두릅 주변이 전체가 여기도 두릅나무 순. 옆에 이렇게 말라 죽은 두릅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두릅 순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이쁜 두릅 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시가 아주 선명한 음나무가 순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또 음나무가 이렇게 순을 피우고 있죠. 음나무 순은 나물로 드셔도 되고 또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차나 또 약으로 또 오리나 닭 삶아 드실 때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두릅나무와 엄나무가 주변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두릅 나무 순이고요. 요거는 엄나무 잎입니다. 둘 다 이렇게 뜯어서 봄 나물로 드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릅 순입니다. 두릅과 엄나무 다 가시가 아주 부족하죠. 가시가 많은 종류가 찔레, 장미, 뭐 청미래 등굴 뭐 이런 게 다 가시가 있죠. 이 엄나무 순이죠. 가시가 있는 게 사람들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몸에 엄청 좋습니다. 가시가 있는 종류가. 그래서 가시가 있는 종류의 나무는 일단은 명약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약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 산에 오면 좋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전부 두릅 순이죠. 너무 많아서 제가 감탄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두릅나무 순은 한번
자르고 같이 낳는 곳에 두 번 자르면 그 부분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의 것을 계속 채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자라면 아마 대단히 그 두릅 군락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